그랩으로 만난 인연인데 계속 같이 다녀요. 오늘은 2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해서 50만 동, 약 우리나라 돈 한 2만 5천 원. 네, 아 30만 동이구나. 60만 동. 뭐냐? 3만 원. 네, 3만 원에 내부로 봤습니다. 그래서 모형에서 가고 그다음에 몇 군데 들렸다가 에어포트로 데려다 주고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여기가 다 대리석이래요. 대리석이고 보물이 다섯 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모행을 나타난다고 합니다. 이거 맞나? 네, 일단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. 있고요. 이제 이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거래요. 예, 네, 그리고 여기 지도가 있고요. 여기 설명서 다 있네요. 규정이라든지 이걸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저기서 표를 사고요. 이제 요걸 타고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. 몰랐는데요. 저거 하나하나 이거 정으로 따가지고 만든 불상이라네요. 와. 엄청난 노력이 들어간 거고. 이게 저거 또 누가 있다. 부처님이 또 누워 계시대요. 예. 이걸 하나하나 다 이렇게 정으로 까서 했다고 하는데. 아. 대단하네요. 여기로 들어가시면 여기 뭐 있어요? 와, 그 옛날 분들의 그 불 종교에 대한 그 와 엄청 느껴져요. 곳곳에 불상이 있어요. 돌덩어리인데 다 깎아서 만들었답니다. 야, 대단합니다. 중앙 부분을 가서 높은 곳을 갈 생각입니다. 투어는 요 앞부분만 보고 그냥 끝나네요. 예. 자, 일단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해가 보인다는 곳에 왔는데요. 네, 이렇게 있고요. 아, 그 파고다고. 예. 미키 비치가 보이네요. 와, 미키 비치가 저 끝까지. 정말 긴 빛이네요. 싶대요. 이게 대리석도 쓰고 이래서 이거 대리석이래요. 산 자체가 그래서 미끄러워요. 예. 그러니까 조심하시라고. 와, 지금 뭔가 하늘 향하는 가보겠습니다. 네, 동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야, 이거 다 깎은 것인데 대리석도 뭐 했을까? 불쌍했을까요? 네. 부처님 계셨나요? 저 여자분 뭐지? 뭐 한껏 했는 것 같은데. 오케이. 네, 이렇게 되게 좁은데
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어떤 길인지. 여기 또 뭐가 있네요. 스펙타클한데요, 좀. 애들. 가장 높은데, 오행산에. 길이 좀 위험해요. 왜냐면 대리석이라 미끌미끌해요. 그래서 센터 하시면 정말 위험하시죠. 다 대리석이라서요. 정말 미끄러워요. 아, 실업하시는 분들은 체력 좀 안 되신 분 절대 가지 마십시오. 하지만 경치도 뭐 그렇게 아름다운 것 같진 않지만 뭐 볼만합니다. 하지만 되게 위험합니다. 거의 엄청 더운 대낮인데 그늘이 있으면 안 더워요. 바람도 불고 하면 바람이 시원해요. 서울 같은 데는 바람이 뜨뜻하고 이런데 그늘진 데 있으면 또 그렇게 안 덥습니다. 견딜만 합니다. 근데 10분 올라왔는데 아까 올라왔던 거 동물통에서 올라왔던 곳이야. 길이 두근대였어. 베트남은 관음상님을 많이 모시네요. 되게 오래된 곳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베트남도 되게 불교가 건실했던 고심을 새삼 느끼게 해주네요. 그냥 공산국가로만 알고 있었는데. 그리고 한자 문화권이랑 작은 정상인데 정자예요. 오행산 다섯 개 봉우리. 공기가 맑아서 좋네요. 일단 바람도 시원하고 뭐 트레킹 코스로 좋은 것 같습니다. 아기자기. 이제 내려갑니다. 와,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이거 길이 미끌미끌하니까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. 한 3분의 2 정도 본 것 같아요. 물건들 4분의 3 정도. 여기도 대단한 역사가 있을 것 같은데, 이 돌을 깎아 만든 절인데, 엄청난 히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데, 나중에 조사해봐야겠다. 항상 이런 식이네요. 갔다 와서, 와, 대단하다 느끼고 조사하는 식. 현지에서 느낌은 설명을 잘 좀 좋을 텐데. 다음에 꼭 가이드 있는 걸로 해야겠어요. 오행산, 여기 거의 다 보고 왔습니다. 와, 빡세네요. 한 2시간 걸렸네요. 제대로 보는데. 1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. 제대로 보는데. 트레킹 코스 개념이 있어요. 그래서,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보기엔 아침에 오거나 시간 늦게 떠오는 게 좋아. 아침에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더운 부분이 있는데 근데 바람이 시원하고 그늘이 있는데 되게 시원해요. 그래서 땀도 기분 좋게 흘리고 좋았어요. 근데 여기 산이 작은데 아기자기해요. 이렇게 높아져서 여기 와보시기를 권합니다. 가이드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되게 그 히스토리가 많은 산인 것 같아요.